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선 보조 교재 제작을 놓고 교육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긍정검토에 나서자 돈줄을 쥔 도의회가 제동을 걸 태세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보조교재 개발 참여를 제안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도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따야 하는 지필보다는 기획 등 우회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TF팀에 참여하는 건 예산하고 상관없어요. 그 참여해서 우리도 거기에 같이 논의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봐요. 역사 선생님들이 수업에 참고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당장은 예산 부담이 없지만 정작 교재를 학교에 배포하는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도의회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국정교과서가 새로 만들어져서 나온 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대안으로 내세워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부 방침과 정부의 방침을 좀 따라서 역사문화 교육 활성화 조례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역사교육 사업 활성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한 학부모단체가 대안교과서 보급 근거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해 도의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